5시간 진짜 5시간 걸려요? 5시간은 안 걸리죠. 5명이서 하면 7시간? 해조잉. 요 민다고 봐라 애떡이다요. 오늘 해볼 거는 그 비세라클리나 디테일이라고. 오늘 이 다섯 명과 합니다. 그 첫 번째 그 규식님 누구세요? 규식님만 손흔 들어주세요. 오케이 그 노란 모자 규식님. 자 그럼 윤설님 손흔 들어주세요. 윤설님 몇 명이야 윤설님. 아니 한 명만은 들어. 누가 친자야? 와 몰라. 하여튼 그 만용님과 그리고 짐승 땡진님 같이 이렇게 다섯 명이서. 짐승 새끼라고 좀 표현해주세요. 짐승 새끼라뇨. 제 아빠한테 전화해요 저 지금. 아, 전화해 씨발. 전화해. 전화해. 엄마 나랑 방송하던 애가 나한테 짐승 새끼라 그랬다. 짐승 새끼. 왜? 몰라 장난쳤는데 나한테 짐승새끼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한다니까 어 전화해 전화해 막 이랬어. 엄마가 지금 한마디 해도 저 바꿔주셈. 엄마 바꿔달라 그러거든 얘가. 내 마이크 스피커로 해주면 안 돼? 바꿔라 이놈. 아 왜 짐승새끼야. 너무 부럽다. 와 엄마 그치 나 완전 집에서 장미처럼 컸지. 내 얼굴 봐라 장미지. 그치. 저는 장미지. 알겠어 엄마 방송 중이야? 어. 아 그래 아이고 우리 딸아 그렇게 통화하기도 힘들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. 어. 역대 맞는데 역대. 아 불탄다. 뭐라 할게 엄마. 알겠어. 알았어 해. 하루 종일 애들이랑 저랑 술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통화 한 통화 하죠. 그리고 보자지는 꼬박꼬박하는 참한 효녀. 하하. 어머니도 기대하시면서 전화 받았을 때 방송할 때만 전화 거는 거예요 그럼? 못 건드릴 때만. 윤설님은 전화 몇 번 해요? 일주일에 나 하루에 한 다섯 번? 윤설님 같이 살지 않아요? 같이 살잖아요? 왜 분단돼 있음? 방에서 안 나가나 보지 그럼. 아, 여러분 청소나 하세요 제발. 윤설아 밥좀 먹어야지. 밥 먹기 싫다고. 두고 갈게. 안 먹는다니까 나 가져가. 아 챙겨 마시라고. 미친놈들아. 쓰레기 들고 경주 빨리 가는 사람. 어? 또 봤어? 저렇게 하다가 쌍으로 없기만 해봐. 우리도 아직 없진 않았어요 그쵸? 맞아요. 이 총 뭐지? 아들! 아들! 애동님이 저 중요해요. 오! 불 붙었다! 난 아무것도 못 봤어. 아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못 집어요? 하나씩 다 집어야 돼. 손은 두 갠데? 양손으로 집잖아. 그렇게 하나씩 돌고 다니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한 번에 들면 되잖아! 청소 안 해봤어? 쓰레기통이 여기 있잖아요! 반대편에 있잖아요! 니 거 하나 들고 가서 씨발 니 쪽에서 담아! 어디서 끊어졌대 쓰레기통을! 여기 니 앞에 있잖아 씨발. 여기! 씨발 걔다 아니야! 걔다 아니라고! 걔 김만영이야! 나 여기 있는데? 땡진님이야! 나 아닌데? 윤솔님이다. 야 그래 나다 씨발 나다. 근데 앞에 있는 거 망개네죠? 아 망개네. 여기 망개네요? 망개다 저거는. 아 미안해. 아니야 만영네. 나가 죽으래요 띵띵네. 망개? BTS대 왔는데 BTS대 왔어. 이게 진짜 제일 나쁜 짓인데. 아 유튜브 올려야 돼. 애동님 지금 뭐 하세요? 애동님 지금 2층에서 가만히 그냥 유튜브 올리는 중. 뭔 소리예요? 아니에요. 미친 새끼. 아 무슨 소리예요? 이럴 거면 왜 합방을 하자고 한 건지? 그래요 진짜 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? 아 진짜 이 버튼만 누르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 수 있어요. 자 따라라라라라라라라. 아니 애덕 저거 말하는 건데 존나 수상한데? 일한 거 맞아? 야 지야 애덕 찾아봐. 아 뭐 놨잖아요 지금. 아 뭐 너 잘 있어? 지금 세 명이랑 있어? 아 어? 어? 아니 나 이거 불안해. 애덕님이 죽였어. 애덕 크나 봐야겠어. 너무 어깨가 듬직한 나머지 스치기만 해도 죽여버리는 거. 너무 가겠다. 아, 나. 와! 죽었누? 왜 죽었냐? 아, 왜 죽어? 이 세계. 뭐야? 걸어가다 가로사 있어. 뭐야? 그냥 아니, 땡진님! 아, 뭐야? 애덕님이었어요? 규식이 아니라?
어깨에다가 가지 달지 마세요. 스치면 죽잖아요. 아, 오케이. 아, 나 규식인 줄 알았는데. 아, 애정님이었구나. 좋은가? 규식님이 옮기던 짐은 제가 그대로 잘 옮길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나 아니라니까. 애정님이라며요, 방금 애정님이. 아까도 난주라고 마녀이한테 지려다더니. 아, 내가 지금 방송을 지금 몇 시간 짜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. 12시간 하고 이 청소를 하고 있다고요? 네. 믿을 수 없네. 저로 끊어 지평선 안 하고 바로 자겠지. 아, 노랑 딱지 붙었어. 나이스. 애덕님 너무 음란해서 그렇잖아요. 감사합니다. 맞아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애덕님 힘내요. 거기 누구 나왔는데요? 아, 김규식이에요. 애덕님 일 안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. 저 지금 일 중이에요. 유튜브 말고요. 진짜 너무 나보다. 어떻게 알았지? 아, 어떻게 알았지? 뭐야, 진짜요? 애덕님 나가세요. 아니 아니 이거 2분도 안 걸려. 2분도 금방 갈게요. 나가서 그만. 일하셔도 됨. 아, 2분도 안 걸려. 2분도. 아니 뭐 저희도 똑같이 유튜버 하니까 저희 망하면 되죠 뭐. 아니요 아니요. 아, 2분도 아 2분도 안 걸렸고 말은 계속 하잖아요. 허허허허. 누가 하품했어? 어, 너다. 아유, 애도 뒤지게 재미없네. 허덕이 하지 마세요 진짜로. 난 왜 이렇게 주변에 적이 많은 거지? 다들 적 같다. 왜 적이 많을까? 본인이 모르는 걸까? 아 근데 진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애덕님이 적 같아요. 아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. 예. 그쪽 정말 적 같더라고요. 아유 좋겠네. 아 왜 제 구역이에요? 누구세요? 어?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누구냐고! 누가 나 죽이려 왔다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,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요!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! 아까 유튜브 올리면서 논값! 아! 아까 올 유튜브 하면서 논값! 저거 혼자 연기하면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? 뭔 소리야! 내 앞에 누가 상자 들고 나 민다고 그랬어! 아! 정신병이야 저 정도면. 아니 그 정도로 하고 싶으면 그냥 끄셔도 돼. 아 진짜. 아 저리 가. 누구야? 누군데? 누군데? 신생 모자 누군데? 누구야 당신? 저요. 미친놈인가 진짜. 아 미친놈인가 봐 김규씨. 땡지님 이름이 능지가 땡이라 땡지라고요? 아, 그래요? 몰랐네. 그거 모르셨어요? 아니 아니 누가 그러길래. 혹시 저희 엄마 번호 알려드릴까요? 아니 언니 누가 방송에서 방송에서 유튜브 각 시계 뽑아보실? 아니 저 알려주세요. 저희 엄마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 알려주세요. 아니. 땡지 남자친구라 하고 한번 전화해보세요. 아 김규씨 진짜 돌았냐? 아니 이것들은 뭐 뭐만 하면 나야 이제는. 너야 누구야? 대부분 김규식이긴 해. 너가 한 거잖아. 증거 있어? 아 다시 보기 돌려서 나 아니기만 해봐. 이네 다 쌓고 그래, 눈썹 밀 준비해. 야 돌려 돌려. 어차피 없는 눈썹 씨발 뭐 더 없어봤자 뭐 돌려 이씨. 그러면 브라질리언으로 간다. 망개님 아직 내려가지 마셈. 오? 망개님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. 미친 땡진년. 아니요 전 땡지라고 부르지 말고 병신이라고 부르세요 그냥. 병신 병신이라고 부르세요 그냥. 병신.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.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. 아, 미안해요. 아 저 땡지라고 부르지 말고 사람 쓰지 않아. 금방 끝난다니까. 지금 한 70% 했어. 우리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제. 56% 정도 했음. 땡지님 조용히 있다가 왜 이럴 때만 말하세요? 오케이 58% 정도 했음. 반정 정도 했음. 아 이 정도인데 반절이라고요?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거. 거의 다 한 거 아니에요? 아니 거 같은데. 아니 우리 막내도 그렇게 생각한대요. 아니 아니. 그렇게 해줘요 그냥. 아니 해줘요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! 몇 번을 하느라고 야! 오케이. 59%. 더 이상은 안 돼. 우리가 방금 떠들면서 한 게 1% 올랐겠다 차라리. 자,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끝이다. 가자. 제발 90%만 넘어서 좋겠다. 제발 여기. 나 긴장돼. 여기. 여기서 나옵니다. 여기서 나옵니다. 완전. 뭐야? 뭐야? 나 안 보여.